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7에서 50장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돌아보게 되면 보이는 게 있죠. 지나가면은 이제 뭐가 보이냐?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밭길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가 있더라. 여기 보시면 47장 23절을 보시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게 그 요셉이 꿈을 해몽했죠. 바로의 꿈을 해몽했는데 바로가 두번 꿈꿨지 않습니까? 두번 꿈꾸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무슨 꿈이냐면 기근에 엄청난 기근의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아주 지혜로운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위기를 극복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참 재밌는 게 소장료를 20%를 받죠.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현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소장료 20%면은 진짜 싼 겁니다. 굉장히 지금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재정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 너를 통해서 열방에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열방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쭉 이제 고백을 했듯이 앞에도 고백하고 오늘 또 50장 마지막에 고백을 하듯이 자신의 고난은 이런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계획 속에 진행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실현되고 있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이제 47장에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예, 지금 당장은 몰라요. 지금 당장은 모르는데 지나가 보면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불현듯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을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찬성하고 어머니는 반대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래? 목회자가 당연히 개척도 하나님의 사명이면 해야지. 나름의 은혜가 있다. 은혜가 크다. 해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어머니는 뭐 하라고 개척을 하니? 그냥 청빙 준비해서 가도 갈수 있는데 청빙 준비해라. 이렇게 어머니 마음을 알죠. 아들이 좀더 편한 길로 좀 가시밭길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두분다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지금 이제 40 중반까지 오면서 한 20년 또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렴풋이 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아주 좋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사실 은혜보다는 심판이나 혹은 번영의 길은 오히려 거기에 위기가 더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 보이고 가시밭길로 보이고 정말 광야처럼 보이는 그런 길인데 거기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의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지 저는 지금까지의 40몇 년의 인생 동안에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두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길에 은혜가 있다고 믿고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뭔가를 계획하시거나 분명히 아는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거나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통찰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거기에 가시밭길에 고단해 보이는 그 길에 하나님에게 은혜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나가 나면 보이는 게 세상은 거꾸로 봐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또몇 절을 보시냐면 48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야곱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요셉에게 먼저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 두 아들은 내 것이다. 루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요셉을 요셉 열두 아들 중에 요셉이 빠지고 거기에 요셉이 두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3명이 되지 않냐? 요셉의 야곱의 아들이 양자로 삼아버리니까 손자들을.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를 흩어버립니다. 나중에 요셉의 야곱의 축복을 보면 레위를 흩어버려요. 그러면은 흩어지기 때문에 열두 지파가 남죠. 그렇게 열두 지파가 맞춰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14절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이제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17절에 요셉이 아버지가 그렇게 얹은 거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해서 손을 들어가지고 장남 머리에 오른손을 얹으려고 합니다.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니까 요셉이 뭐냐면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근데 냅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는 걸 만들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역전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뒤집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구에게로 언약의 역사가 흘러갑니까? 아벨로 흘러가죠. 이스마엘이랑 이삭 중에서도 이삭으로 흘러가죠.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야곱으로 흘러가죠. 세라와 베레스에도 베레스로 흘러가죠. 루벤과 요셉에서도 요셉으로 흘러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렇게 해가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창세기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후에 출애굽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뒤집어지는 역사.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 그러면서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만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야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것도 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딱 보여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강해 보이고 그때 당시에는 대단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되게 누추한 인간의 허무한 영광일 뿐이었다는 사실. 그때 당시엔 약해 보이고 별볼일 없어 보이지만 거기에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 거기에 참된 진리와 참된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나고 나면 깨달을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거꾸로 봐야, 거꾸로 놓고 봐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통찰을 또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좀 돌아보고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지나가 나면 보이는 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인간의 악한 계획을 압도하는 이야기다.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50장 가봅시다. 50장 19절 가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이제 마지막 결산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근데 여기 한번 원문을 보시면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계획하였으나 이겁니다. 직역을 하면 악이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고 계획하다라는 단어가 하샤브라는 단어인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라를 하샤브했다. 악을 계획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토바를 하샤브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뒤집어가지고 역전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뭘 압도해요? 악한 계획을 압도한다.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참 인간이 잔인하고 잔혹한 그런 짐승입니까?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아름다움이 유지되고 오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일반 계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은 그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만한 그런 살만한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이 보이고 안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하샤브가 인간의 악한 하샤브를 압도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이 유지되고 흘러가고 마지막 그 계획까지 쭉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이 인생을 돌아보면 아, 결국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아, 이걸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걸 또 하나의 통찰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이야기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한번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무엇이 보이는가? 이 제가 제안했던 이 세 가지 외에도 아마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을 거예요. 돌아봐야 지나야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적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것들에 너무 연연히 하며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돌아보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상을 통찰하며 그렇게 넉넉한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보이는가? 아, 말씀 속에서 인생 속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보이게 하시고 그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